없었습니다. 저기 어디 좀 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켰습니다. 보컬 녹음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오늘 서프라이즈가 준비가 됐어요. 외부 세션 녹음 연습했습니다. 소울 스트링과 함께하는 현악기 세션. 그저께는 나팔 세션. 전부 다 너무너무 지금 잘 나오고 있어요. 행복하죠. 내일은 드디어 제가 노래를 부릅니다. 싸이 선배님의 아버지를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 많은 기대해주세요. 작업 아주 잘 되고 있어요. 잘 되고 있는 현악기 스트링이나 브라스 그리고 홀은 클라리넷 오보에 튜바 등등 전부 다 가상악기 미디 악기로 듣다가 이제 얼마 전부터 외부 악기 녹음을 시작해서 외부 악기들을 리얼로 듣게 됐는데 너무 좋더라고요. 저는 외부 악기의 멜로디를 이렇게 쓰고 그걸 가지고 선곡을 악기와 악기들이 연주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작업을 제가 맡아서 체계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이번 앨범은 특히나 더 기존의 작업을 함께 했던 분들과 함께 합니다. 특히나 곧 나오게 되겠죠. 3집이 3집 나오면 악기 소리에 귀를 많이 기울여 주세요. 악기 소리가 되게 새롭거든요. 들으시는 재미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. 타이틀곡 보컬 녹음 아직 안 했고요. 이번 앨범은 흐름상 1번 트랙부터 쭉 하고 싶어서 지금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끝내고 있는 중입니다. 그 어마무시한 마이크로 녹음을 해요. 그 마이크에는 진공관이 들어있어요. 그래서 소리가 되게 따뜻하거든요. 마이크로 녹음을 하고 물론 1, 2집도 그 마이크로 녹음을 하긴 했지만 근데 이번에는 저희 작업실에서 그 마이크로 녹음을 하니까 노래는 더 편하게 되고 그리고 노래는 더 편하게 되는데 소리 질감은 더 따뜻해지고 지금까지 저희가 냈던 어떤 앨범보다 퀄리티적으로 뛰어날 거라고 자부합니다. 기대 많이 해주세요. 좋은 앨범 만들어서 또 중간중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 영어로도 굿바이.